크고요. 아, 저런. 이럴 수가. 네. 제 본명은 최정식이고요. 네. 발을 아 정사정 심을식. 아. 네. 그 제가 이번에 30초 나왔거든요. 촬영을 100시간 넘게 했어요. 네. 100시간, 120시간 넘게 했는데 이번에 하면서 좀 편집이 많이 되고 네. 그냥 나온 것도 없고 좀 더 다양한 모습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네. 그 부분은 아쉽지만 저 개인적으로 그 안에서 얻어온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작년 시즌보다 이번에 배운 게 더 많았어요.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아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. 항상 거기 가면은 그 사람들의 음악을 보면서 와 자극을 많이 받았어요. 갈 때마다 너무 새로운 게 많고 그래서 아, 그렇죠. 배우는 게 너무 많아서 제가 앨범으로 이제 인정을 받기 전까지는 나갈 생각이 없어요. 계속 앨범을 낼 거고 사람들한테 납득이 될 만한 앨범이 나왔을 때 한 번 더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. 요즘 시대에 맞게 더 다가갈 수 있게 더 세련되게 만드는 게 저의 목표고 숙명 같은 걸인 것 같아요, 저한테는. 안녕하세요. 저는 굿라이프 크루의 블랙나인이라고 합니다. 저는 최근에 필굿뮤직에서 이제 굿라이프 크루로 옮기게 됐는데요. 그러면서 동시에 의정부에서 홍대로 이사와서 재밌게 적응을 하고 있어요. 저는 이제 10월, 그러니까 오늘 12일 날 싱글이 선공개곡으로 나왔고요. Primus라는 곡인데 그 곡을 선공개로 시작해서 이제 11월 달에 EP 앨범이 제 첫 EP 앨범이 나와요. 그 EP 앨범은 이제 하드코어의 끝판왕 형들이 이제 피처링을 해주셔가지고 되게 신선한 조합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아마 되게 재밌는 앨범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앨범이 근데 전체적으로 들었을 때는 이제 제가 노래하는 트랙들도 있어서 되게 그동안 보지 못했던 저의 모습들도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전 앞으로 내년에 100곡 정도의 곡을 낼 거고 여러분들한테 약속드릴 수 있고요. 또 제가 랩만 잘한다는 약간 선입견이 있는데 그런 거를 깰 수 있는 앨범들을 많이 내서 여러분들을 설득할 수 있게 네, 많이 노력할게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건강한 청년으로서 맥심 하보 촬영에 함께하게 돼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여러분은 지금 맥심을 보고 계십니다. 안 돼, 어떡해.